낭만이 휘날리는 로맨틱한 가을밤.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훌훌 떠나고 싶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깊어가는 이 낭만적인 가을밤, 저와 함께 데이트 하실래요? 제가 아주 멋진 데이트 코스를 발견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데이트 코스로 에스코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따라와. 이거 신상자인데. 요즘 같은 가을밤에 꼭 가봐야 할 필수 나들이 코스. 바로 고흥에 자리한 분청사기 요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선 매일 밤 황홀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야, 정말 웅장하고 멋진데요. 이야, 이게 분청사이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정말 멋진 조형물도 있고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축제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을 국민들이 이제 밤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행사고요. 이곳 고흥은 분청자기를 주제로 해서 미디어 아트를 조명, 음향, 미디어 아트 그리고 각종 컨텐츠를 엮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터가 남아있는 고장인데요. 분청사기는 청자, 백자와 함께 손꼽히는 대한민국 3대 도자기 중 하나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꿀잼남들 그야말로 세계적인 야간 명소에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총동원됐는데요. 얼른 감상하러 가볼까요? 근데 미디어와 만났다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야, 여기는 야, 뭔가 신비한 느낌도 드는데요. 여기도 어떤 걸 좀 상징해 놓은 공간인가요? 원래 있던 저 기둥 조형물은 네. 이곳에서 발굴된 도자기 파편과 흙으로 만들어진 기둥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흔적들이 현대에 이렇게 아래에 보시는 오로라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 네. 그래서 다른 시선으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을 따라 걷다 보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이렇게 박물관도 야간 개장돼 분청사기에 새로운 시선을 더한 특별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지금 벽을 채우고 있는 것은 빠키 작가의 디지털 물레의 느낌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 전통 물레로 만들어진 전통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대 미래가 이 분청자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관통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작품을 볼 때 눈여겨봐야 할 분청사기가 있는데요. 바로 고흥을 떠올리며 우주인을 새겨넣은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자기에는 그 청자나 백자하고 다르게 좀 자유로운 표현이 아주 가능한 그런 분야인데요. 이렇게 현대의 작가들이 표현에 제약 없이 아주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이 미디어 아트가 상상력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만드는 장르와 아주 닮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또 다른 전시장에서는 분청사기에 담긴 연잎차를 마시며 빛이 만들어낸 푸른 파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네요. 차의 은은한 풍미와 함께 다과를 음미해보세요. 몰입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 마음도 차분해지네요. 네. 박물관에서 나와 야외로 향하면 반짝반짝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야, 이거 가마터에 내려오니까요.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거리들이 많아서 우리 가족 단위들 오신 분들이 아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야시장이 열리는 이곳에선 맛깔난 요리와 함께 가을밤의 정취와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데요. 야시장이 자주 나오네요. 친구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가을인가 봐요, 정말. 재미도 좋고 미디어 체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친구랑 오니까 정말 좋고 정말 저 심심할 일도 없어요. 우와, 그만큼 재밌었다는 거네. 네. 우리 어머님도 우리 딸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은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볼거리랑 먹거리가 너무 맛있고 좋고 이래가지고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아, 그런데 이때 한쪽에선 때아닌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제가 존스 박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응? 네. 그리고 저기 안 보이는 곳에 무작위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제보 전화가 와서 지금부터 자 안전장비를 채비하고 발굴장으로 이동할 테니까 군청사기 유물 발굴단 하나 둘 셋 파이팅! 머리에 하나씩 랜턴은 필수.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 봅니다. 보물 찾기 같은 건가요? 마침내 만난 발굴 현장. 자, 우리 발굴대원들 준비됐나요? 네. 자, 뛰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도자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조심조심. 자, 들어가서 발굴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미션이 주어지면 확실하게 하거든요. 한밤중에 펼쳐지는 유물 발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퉈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과연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우와, 났다, 났다. 야, 찾았다. 어? 우와, 됐다. 얼마나 크길래. 우와. 이렇게 발굴한 도자기 조각들은 꼬마 요원들의 손을 통해 완전체로 복원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높여주기에 정말 딱이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데 혹시 아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오늘 꼭 왔어요,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표정도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 부모님도 보고 계시면 참 좋으시겠어요. 네, 흐뭇하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을밤의 피날레를 장식할 하이라이트는 바로 레이저 아트쇼인데요. 분청사기에 담긴 도공들의 열정을 영상과 음악, 타악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잠시 공연을 감상해 보실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가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관람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야외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자연 환경을 원래 좀 공만에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간 문화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 이런 야간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갈 곳도 있고, 네. 볼 곳도 있고, 막 뿌듯해요. 막, 네. 막 뭔가 강한 기운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 미디어 아트의 황홀한 만남. 짧아서 아쉬운 가을밤을 좀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축제가 열리는 고흥으로 떠나보세요.